9월 연예인 사주가 많고 화실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선생님 몇 월생이지? 9월생이지. 선생님께서 타 프로그램 이제 어떻게 보면 무당 오디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에서 우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생년월일로 보는 운세예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잖아요. 그럼 태어난 월별로 보는 운세를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주제인데요. 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들이 모아님도야. 이 자수성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 손으로 버는 돈이기 때문에 쉽게 쓰질 않죠. 성격이 강하고. 2월달은 토끼달이에요. 토끼달은 굉장히 영리하죠. 굉장히 하려고는 열심히 해요. 영리하고. 네네. 근데 내가 영리한 만큼, 내가 한 만큼에 항상 마무리가 좀 안 된다는 게 아쉬워요. 3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통이 커요. 그리고 시원시원해 성격들이 보면. 4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굉장히 분주하고, 특히 이분은 용띠보다 더해. 절대 남 밑에 있지를 못해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뱀띠에 계신 분들은. 그 다음에 5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정의 가장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오지랖이지. 그래서 이게 모아님 도사주야. 6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직성이 세고 신의 사주가 많아요. 사람을 잘 믿지. 양띠분들이 이게 자기 전에 머리를 많이 쓴다 해도 자기께 자기가 너무 많이 넘어가요. 양띠분들. 7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금전의 손해가 많아요. 자기께 자기가 많이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게 굉장히 부지런해. 그래서 네. 집에서 노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가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네. 주위에 사람은 많고 참 영리하고 저기 재주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금전 내가 벌어서 남 존이 시킨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8월 여자 사주 치고는 좀 세죠. 남자분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분도 원숭이 뜻처럼 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일을 찾아다녀 굉장히. 그 다음에 9월 9월 분들은 연예인 사주가 많고 화실이 좋아요. 의리 때문에 항상 명예를 많이 추구하고 돈을 갖다 놓고 저기 안 쫓아가요. 거지 명예. 어떻게 보면 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연예인 사주들은 9월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조상의 업을 많이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조상님한테 많이 공을 들이면 그놈만 제복을 불러와요. 선생님 몇 월생이시죠? 9월생. 아 진짜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생. 그러니까 제일 편안해요. 대신 이제 돼지띠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지. 활발한 것 같고 굉장히 저기 활달한 것 같으면서도 제일 많이 타는 게 외로움이에요. 11월달 돈주에 대가리만 있고 꽁지도 없어요. 마무리가 안 되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긴 하신데 네. 일을 하면서도 다른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 내가 다른 걸 뭐 해볼까. 네. 그래서 한 곳에 한 분야에 저기 꾸준하게 있지를 못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12월달 하는 게 더뎌요. 진행하는 게 다 보니까 이 승 오지랖이 넓어요. 굉장히 넓은 게 소띠예요. 직권 그 대신 오지랖이 직권 해결 못하면 남권 해결하는 게 소띠들이야. 어쨌든간에 선생님 경험과 선생님이 좀 주위 사람들과 모든 걸 다 봐서 그래요. 그렇죠. 네. 워낙 많은 분들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정확히 보려면 태어난 일까지 조금. 그렇죠. 월 일 시까지 다 들어오면은 또 이제 조금 틀리게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통계학으로 보는 거니까 네. 절대로 뭐 나는 아닌데 뭐 전부 다 매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셔. 알겠습니다.